슬픈 사람은 없으면 못하다. 어떻게 생각해요? 그래도 있는 게 낫다. 언젠가 뭐 어떻게 저기 해가지고 도움 줄 수도 있으니까.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괜히 어설프게 알고 지내면 친해지는 것보다 적이 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요? 나에 대해서 살짝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. 그냥 뭐 잘 모르니까. 근데 정말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. 아, 내가 아는데 걔 그래. 네, 아주 조금. 그러니까 아예 깊게 알면 뭐 진짜 아무 말 안 하는데. 네, 정말 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조금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되게 부풀려서도 말 많이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어설픈 관계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예요? 기준이 뭐예요? 광희 정도면 어설픈 거죠. 광희 오빠는 되게 친한 편이에요. 아, 친한 거예요? 네. 우선 그런 게 아예 안 친해요. 우선 그런 게 아예 안 친해요. 어설픈다 그래요. 일단 이렇게 우연히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이렇게 눈만 웃어주게 되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. 어, 알아요. 그냥 이렇게 눈을 피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눈만 이렇게 웃게 되는 그런 관계가 정말 되게 어설프고. 아, 그러니까 모르면 피하면 되는데. 네, 아예 그냥 피하거나 진짜 친하면 뭐 그냥 눈 마주쳐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. 삼각대 뭐 하기는 뭐 하고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고. 어, 나랑 선배님의 관계예요 약간. 아, 그죠. 이렇게 맞췄는데 어, 이렇게 방송하나 아, 괜히 이렇게 눈 맞춰. 몇번 그래서 그냥 아까부터. 아니 나 저런 적 아니야.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앞에서 만났거든. 나도 그랬어. 그러니까 이렇게, 저도 어, 그 생각했어요. 들어오기 전에 그랬어. 뭐. 그랬어 뭐. 네. 그게 그 어설픈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얘기할 때 뭐 어 아이유 어떻게 된 거야? 어 나 아이유 좀 알아. 어떻게 된 거야? 이렇게 얘기 안 해요. 그냥 아이유 얘기 나면 아유 아이유 때문에 내가 정말 아이유 좀 알아 이런 얘기 아예 생략하고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 귀에 들어온 얘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뭐 어떤 얘기까지? 아 그냥 걔가 되게 잘한다는 듯이 그 얘기를 하던데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아 정말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? 뭐 그런 생각도 근데 그게 또 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모양이에요? 네 그쵸? 많이 들어오죠. 많이 들어와요. 누가 너의 시켜는데 그거 맞아? 막 이렇게 그래서 아니 아니 그 사람이랑 친하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인나 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긴데 그냥 언니는 그런데요 제가 여기저기서 아무래도 뭐 걔 그렇대 저렇대 이런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를 아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때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 휘둘릴 수도 있대요 아,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? 내가 못 본 면이 있나? 뭐 이렇게 휘둘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아는 제 모습만 믿게 되더래요 나중에는 그래서 너도 사람을 볼 때 진짜로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네가 아는 그 모습만 믿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믿는 사람은 제가 아는 모습만 믿으려고 해요 누군가 얘기를 해도 거기 휘둘리지 않고 뭐 그래? 내가 아는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것만 있으면 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 줄 공감해요 예.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는데 영원히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언제 어디서 또 그 사람이 어떤 그럼요. 방식으로 네. 예,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어설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,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나중에는 예, 두루두루 이렇게 다 잘 지내는 게 좋아요 네.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뭐 어떤 그 아이돌이어서 그런 뭐 남녀 뭐 이런 문제에서 그렇지 이런 걸로는 진짜 그죠? 아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오히려 어설픈 사람이 도와주고 그래요 용이 왜 날 도와주지?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 잘 알잖아요 이게 다 가까운 사람한테 이거 그렇지. 맞는 거야 그렇지, 그럼 이거 문제는 다 가까운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도와준 사람은 어, 이 사람이 날 도와주지? 이런 사람이 도와주고 그래요 예. 생각지도 않았다 사람. 그럼요 예. 이름이 뭐예요 이거야 오. 아, 자 과연 누가 될지 오! 오~ 자, 박형식 씨. 네. 한 줄. 김칫국은 독이다. 오~, 네. 오. 이거 그럴싸하네. 네.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녹화하는 내내 이렇게 보면은 나이답지 않게 조금 진중하고. 아, 진중해요. 예, 네,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 친구 뭐 말할 것도 없고. 이 형은. 저보다 더. 제가 사실 같은 사무실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야. 저런 성격인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사실요. 예능에 진짜 처음 나온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. 뭐 절대로 서두르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아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
저도 이렇게 소변을 보고 바로 옆에서 이현우 씨도 볼일을 보고 있는데 네, 그때 아주 진중한 목소리로 형님 저 잘하고 있는 건가요?